엘리트 X님이 주신 문인데요. 팬텀 GT 스터드 천연잔디에서 착용해도 접지가 충분할까요? 물론 그 FG 블레이드 형보다는 아니지만요. 예전 네이마르 남태희 등 몇몇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에이지 스터드 신던데 그 정도 그립은 확보되는 스터드인가요? 물론이죠.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그립이 확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스터드 이런 질문을 이제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축구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잘 드러나는데 그 축구화의 구조적으로 예를 들면 어퍼가 있고 끈이 있고 텅이 있고 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쉔크가 있고 뭐 중간 스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인솔 있고 미드솔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복잡하지만 사실은 축구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는 운동화에 스터드를 넣어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축구를 하는 저기 운동장, 축구를 하는 장소가 잔디이기 때문에 그 잔디에서는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스터드가 없는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미끄러지죠. 미끄러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 스터드를 넣은 거예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거를 사람들이 접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지면과 접한다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떤 그립을 발생한다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저희가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축구 리뷰어들이 그냥 전부 다 그립을 영어로 그냥 번역 단순 번역으로 접지 접지 하는데 축구화에서 필요한 거는 접지 상태로 그러니까 이 스터드가 땅바닥에 바닥 이렇게 붙어 서 있는 상태로는 접지의 개념이 지면에 닿았기 때문에 이 지면에 닿았다는 의미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축구화를 신고 우리가 오래 서 있게 하는 시합이 아니죠. 90분 동안 축구화를 신고 그냥 바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축구화를 신고 달리거나 방향을 전환하거나 뭐 이런 공을 차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공을 찰 때 이제 디딤발 같은 게 중요하고 그때 스터드라는 거는 단순하게 말하는 접지 즉 지면에 닿는 면적이나 지면에 닿는 것들이 아니라 그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움켜져서 그거로부터 그립력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립력. 다시 말하면 접지의 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접지력을 발생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접지력을 발생시키는 스터드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 스터드가 잔디에 박혀야 됩니다. 이 에이지 스터드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흔한 그 터프 형태의 인조구장에서 이러한 에이지 스터드가 오히려 잔디상 인조잔디 상태가 안 좋은 TF보다 그립이 더 못하고 미끄러지는 이유는 인조잔디가 터프 상태이게 되면 스터드가 잔디와 잔디 사이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스터드가 단순하게 지면에 닿는다고 하면 접지 상태이지만 접지력을 발생시키려 그러면 이 스터드가 사람이 이 신발을 신고 뛰거나 할 때 잔디 사이에 이 스터드가 걸려서 잔디로부터 이 잔디가 스터드가 박힘으로 해서 잔디를 박차고 나갈 수 있도록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터드의 형태나 그 다음에 스터드의 크기 이런 것들이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서 접지력 또는 그립력을 발생시키는 정도와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럭비 선수들이 신는 신발 이런 축구화에다가 스터드의 길이를 길게 하거나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이긴 하지만 비가 많이 와서 운동장이 되게 질퍽질퍽하다. 그러면 이 스터드가 짧으면 그 천연잔디와 그 다음에 바닥에 심어져 있는 소일이 이미 젖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스터드가 얇게 박히게 되면 그 젖어 있는 운동장 표면 상태 때문에 쉽게 미끄러지니까 스터드의 길이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제품을 신고 천연잔디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당연히 사용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터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FG 스터드를 가지고 천연구장에서 AG 스터드를 사용하는 거는 어떤 분들이 간혹 좀 신기하게 생각, 네이마르나 뭐 남태희 선수들이 생기면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실제로 전혀 그런 게 아닌 게 보통의 이제 그 그립성에서 과그립, 다시 말하면 쉐브론 스터드,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블레이드 타입은 과그립 발생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잔디가
그냥 길게 깎아져 있거나 아니면 듬성듬성 깎아져 있으면 인조잔디에서 우리가 스터드 있는 걸 신지 말라는 거는 인조잔디인 경우에 그 쉐브론 스터드 타입은 그 스터드가 땅에 꽂히 나서 직각으로 움직이게 되면 인조잔디 상태에서 스터드가 잔디를 움켜지는 게 씹힌다고 할 정도로 싹 느껴지죠. 근데 만약에 천연잔디 상태에서 천연잔디의 길이가 10mm 정도 아니면 그 이하라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긴 상태에서 만약 잔디가 굉장히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그러면 1번 FG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경기장이 굉장히 매끄럽게 물이 충분히 젖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똑같이 천연잔디여서도 쉐브론 스터드가 그 90도로 방향이 꺾이는 상황에서는 과그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그립이 발생하게 되면 무릎이나 발목 관절 이런 쪽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줘. 회전 원래 이 관절이라는 게 회전을 대비해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다리를 예를 들어서 이 다리 관절뼈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거를 급격하게 반대편으로 꺾어서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고관절에 무리가 가겠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스터드를 원형인 가끔 선수들인 경우에 과그립이 느껴질 정도의 운동량 상태라 그러면 그 과그립 때문에 에이지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좋은 경우들이 생기죠. 왜냐하면 스터드가 둥글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회전상에서 잔디를 심는 경우가 드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GT인 경우에는 일반 이 저기 뭐지 나이키인 경우에는 예전 그 이 에이지 스터드의 길이보다 조금 짧아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TM4나 워키리얼에 들어가는 요 그 인조 에이지 스터드보다 조금 길이가 짧긴 하지만 천원 잔디의 상태가 좋기만 하다 그러면 이 정도 스터드가 있어도 충분히 사용해요. 물론 잔디가 굉장히 잘 관리되어 있고 길이가 10mm가 넘어가게 되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요선 그립상에서는 FG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문제, 추가적인 문제는 뭐냐면, 물론, 여기 AG에 이제 고무가 칩이 들어가는 걸 어떤 분들은 싫어하시는 경우도 계시지만, FG 구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로 그 흙이 들어가요. 흙이. 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키에서 안티크록이라 그래가지고, 천연잔디가 이렇게 통째로 여기에 그 스터드 사이로 이렇게, 진흙들이 묻어서 나는 경우들 있죠. 머드가 이렇게 확 붙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신발이 굉장히 무거워서 경기 중에 바닥에 여기 그 있는 진흙을 털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여기에 있는 구멍으로 모래가 다 들어갑니다. 진흙이. 그러면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생기죠. 그 무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고무침 무게보다는 무겁기 때문에 신발 무게 전체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 털어내고 하죠. 이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느껴질 정도로 여기 무게가 흙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흙이 여기에 다 뭉쳐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키에서 안티크록이라는 제품 같은 걸 출시를 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안티크록이 다시 또 크게 나오진 않아서 안티크록 자체도 크게 뭐 효과가 있진 않은가 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하여간 이 AG 제품은 대개 이제 천연잔디에서 사용한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FG에 비하면 잔디 상태에 따라서 그립성이 조금 덜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